자, 그다음에 피자 호빵 다리 공전할 때 달의 모양, 날짜와 함께 알려주세요라고 얘기를 했어요. 다리 공전할 때 피자 호빵 친구. 다리 공전합니다. 근데 달 공전할 때는 좀 여러분들이 체크하셔야 될게 뭐냐면 태양이 이쪽에 있을 때가 있고요. 반대쪽에 있을 때가 있어요. 그래서 그걸 좀 체크를 해주셔야 되는데 지구가 있고요. 자, 가볍게 네 개만 딱 볼게요. 달이 여기 있을 때는 사기죠. 안 보이죠? 요 같은 경우는 음력입니다. 음력 1일경에 요렇게 점점점점 태양 때문에 안 보여서 요렇게 된다라는 거 봐주시면 되겠고, 그 다음에 여기 있을 때는 여러분 여기 있을 때는 지구에서 내려다본다라는 거 생각하시고요. 내려다봤을 때 요쪽이 보이니까 지구에서 내려다봤을 때 우리 요거 요쪽을 딱 봐주시면 오른손 반달입니다. 그래서 상현달이고요. 음력 한 7에서 8일경이라는 거 체크하시고, 자 요거 되게 중요하죠. 시험에 진짜 많이 납니다. 누구예요? 망, 보름달이죠. 망, 보름달. 보름달 같은 경우는 동그랗게 표현을 하고요. 음력 15일경입니다. 마지막 이 친구는요. 물론 태양 쪽이 반사가 되지만 얘랑 얘랑 똑같은 것 같지만 지구에서 올려다봤을 때 왼손 반달이 된다라는 거. 이 친구는 하연이고요. 음력 22일에서 23일경에 볼수 있다라는 거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.